오케이. 그래서 회원이 D의 19에서는 어떤 거 배웠나요? 그쵸. 물건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Where is my robot? 하면 되겠고요. Where is my robot? 자, 그래서 일단 where의 뜻은 어디, 어디에, 어디로란 뜻으로 뭐가 궁금할 때 쓰는 말이다? 위치, 장소가 궁금할 때 쓰는 말이고. 자, 얘 먼저 볼까? My robot의 뜻은 나의 로봇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딨니 해도 되겠지. 그치? 그것이 영어로 뭐였더라? 그것. 예, 질문에 대한 대답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It이지, it. 됐습니까? 그럼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도 됐다? 이거 대신에 그것은 어디 있나요? 하고 싶으면 where? 그거 어딨어요? Where is it? 됐습니까? 너는 어디 있니? 한번 해볼까? 너는 영어로 뭐예요? Wow, 눈치챘네. Where are you? 이러죠. You는 같이 쓰는 be 동사가 you are니까. 하지만 it은 같이 쓰는 be 동사가 it is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물건 한 개의 위치를 묻고 있죠. 앞만 길어봤자라 그래, 그걸 보고. 로봇은 남자 한 명입니까? 여자 한 명입니까? 어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죠. 그럴 때 앞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있어. it이네. Where is it? 하고 똑같이 Where is my robot?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에 있네. 앞만 길어봤자 했네. 그래서 On the box. It's on the box.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다? Nothing. 요 채점에서 놔뒀어. 그것이 뭐야? 내 로봇 어디 있지? 그랬더니 그것은 그 상자 위에 있대잖아. 얘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이거 대신에 너의 로봇은 상자 위에 있다 해도 돼, 안 돼? 내 로봇 어디 갔어? 너의 로봇은 상자 위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그치? 혼나지? 당연히 되잖아? 그러니까 it은 지금 뭐 대신 왔다?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 'Your robot is on the box.' 너의 로봇은 그 상자 위에 있다. Your robot is on the box. Okay, 'Your robot은 남자야? 여자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그것 됐습니까? 'Your robot'이라고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 써먹는 규칙이 바로 뭐다? 뭐다? 안만 길어봤자 지까짓게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뭐 한갠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알겠습니까? 자 이거 왜 하냐 여기 is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야 됐습니까? Your robot M도 아니고요 Your robot R도 아니야 Your robot is야 왜냐하면 it is하고 똑같으니까 오케이 자그 다음에 the box는 무슨 뜻이야? 그 상자죠 그 상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그 상자? 무엇 그 상자? 서로 어울립니까? 무엇이라는 질문과 그 상자라는 대답은 서로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근데 여기다가 뭘 붙였더니? 오늘 붙였더니 그 상자가 무슨 뜻으로 바뀌었다? 그 상자 위에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 상자 위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 상자 위에 어디 그 상자 위에 서로 잘 어울립니까? 뭐 고쳐왔어 그래서? quickly 뭐? quickly 어디 있어 거기 quickly지 quickly 이러고 있으니까 쓰기도 어렵지 quickly랑 또 quickly랑 shoulder 또 그거 두 개 밖에 못 찾았어? 네. 그렇구나. 하나 남았네 그러면. 파이팅. 네. 그래서 자 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거야. 얘가 뭐 하는 애냐. 얘를 보고 어떤 물건 앞에 두는다고 해서 이런 애를 보고 뭐라 하냐면 앞제비씨라고 해요. 됐습니까? 어떤 물건 앞에 놓기 때문에 앞에 간다고 앞에 얘보다 먼저 온다고 앞에 놓는 말이라고 앞제비씨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는 애들은 무슨 씨야? 어떤 물건의 이름은 무슨 씨? 이름 씨 어떤지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건 어떤 씨잖아 이거 앞제비씨야 우리말에는 없어 우리말에는 없잖아 우리말에는 앞제비씨가 없어 원래 정식 명칭은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앞전자에 놓을 지자야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뭔 소린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대신에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야 자 어떤 물건 앞에 앞제비씨가 붙으며 원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언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없잖아? 그러면 It is the box는 무슨 뜻이 돼버리냐면 오케이 비동사지 이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자 근데 on the box는 그 상자 위에니까 어디에?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그 상자 위에 있다야 그 상자 위에 있다야 여기에 on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 라는 뜻이 된 거야 이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뒤에 그 상자 위에 란 말이 왔으니까 근데 얘가 없잖아? 그러면 그 상자 밖에 없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 얘는 있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없어 그것은 상자다가 됐어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내 로봇 어딨지? 너의 로봇은 상자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앞제비씨 꼭 써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re is my ball?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나의 공이지 My balls 였으면 여러 개지 근데 my ball이니까 몇 개고 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하고 똑같다 지금 Where is it? 그거 어딨지 내 공 그거 어딨지 그래도 대답에 또 안만 길어봤자 했네요.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오케이. 자, 아까는 on이었는데 이번에 in으로 바뀌었죠. on은 무슨 뜻이고 뭐뭐 위에. 위에란 뜻이고 그럼 in은 무슨 뜻이겠어? 뭐뭐 안에, 뭐뭐 속에란 뜻의 앞제비시다. 어디에 그 상자 안에 무엇 그 상자 앞제비씨 붙였더니 무엇이 어디로 바뀌네 무엇 상자 어디 상자 안에 Where is my umbrella? Okay.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내 우산 그거 어디 갔어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ox. Beside 똑같이 또 무슨 시인데 앞제비 씨 앞에 놓는 말인데 뜻은 뭐뭐의 옆에 됐습니까? 어디 상자 옆에 Beside the box 그러면 만약에 내 시계 어디 갔지 하고 싶으면 Where is my watch?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상자 뒤에 있다 하고 싶으면. It's behind the box. 오, behind the box. 그럼 behind의 뜻은? 뭐뭐 뒤에. 맞다, 훌륭하다. 그럼 그 상자 밑에 있으면? 어? 그 상자 밑에 있으면? 그 상자 밑에요? 그 밑에 아래. It's under. 그렇지. The box. Under the box. 상자 밑에 깔려 있으면 뭐라고? It's under the box. 오케이, 됐습니까?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안녕. 응, 끝났어. 쓰기도 100점. 슬금슬금 도망간다. 잘 가세요.